주시기 바랍니다. 여기는 박근혜 대통령님의 즉각적인 선방 투쟁을 위해서 정치적인 구심점을 마련하고자 민초들이 만든 대한애국당입니다. 여러분, 지금 청와대에서는 종북 좌익 세력들이 북한만을 바라보고 북한과 손잡고 북한에 퍼줄 생각밖에 하지 않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북한에 공세하는 기생충과 같은 인간들이 청와대에 모여 있습니다. 여러분, 국민은 안중에도 없습니다. 자신들의 권력과 자신들의 부귀를 위해서 북한을 이용해 먹는 종북 좌익 세력들이 지금 청와대를 장악하고 있습니다. 이런 종북 좌익 세력들이 평창 올림픽에 북한만 오면 성공한다고 생각할 정도로 오직 북한만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과연 북한 인권을 생각하고 있습니까? 북한의 1%의 기득권, 권력 세력들만을 위하는 종북 좌익 세력들 아닙니까, 여러분? 그 실태를 바로잡고 그 정권의 퇴진을 위해서 정치적인 힘을 모으는 대한애국당으로 많은 동참 부탁드리겠습니다. 여기는 영덕시장에서 조원진 의원님이 대표로 계시는 대한애국당 당원 모집 활동을 하고 있는 곳입니다. 많은 동참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대한애국당에서는 매주 토요일 날 태극기 애국시민들이 모여서 10만 명에 달하는 애국시민들이 태극기 집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 집회의 구심점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 대한애국당이고 그 선봉장인 조원진 의원입니다. 우리가 지금 종북 좌익 세력들이 안보가 무너지고 경제가 무너지는 이 사태를 바로잡기 위해서 정치적인 힘을 모으고자 대한애국당을 만들었습니다. 대한애국당의 당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우리 평당원들은 여러분들과 똑같은 일상생활을 누리고 있던, 정치에는 전혀 관심이 없었던 일반 민초들입니다. 여러분, 이런 평범한 시민들, 일반인들이 모여서 만들어낸 대한애국당입니다. 많은 동참 부탁드리겠습니다. 여기는 대한애국당, 민초들이 만든 대한애국당입니다. 이 민초들이 박근혜 대통령님의 잘못된 탄핵의 진실을 알고부터 그 목소리를 내고자 하는 정치인이 없었지만 조원진 의원님만이 태극기 시민들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계시고 그 힘으로 대한애국당이라는 우리의 당을 만들었습니다. 민초들이 만들어낸 대한애국당으로 여러분들도 동참하셔서 박근혜 대통령님도 살리고 이 나라를 살릴 수 있는 작은 힘 많이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여기는 조원진 의원님이 대표로 계시는 대한애국당 당원 모집 활동을 하고 있는 곳입니다. 많은 동참 부탁드리겠습니다. 박근혜 대통령님을 살릴 수 있는 유일한 정당, 잘못되어 가는 종북 좌익 세력들의 폭주를 막을 수 있는 유일한 정당, 민초들의 진심 어린 마음을 대변할 수 있는 유일한 정당이 대한애국당입니다. 대한애국당은 여러분들의 당이 될 수 있습니다. 저도 여러분들과 똑같은 민초고 똑같은 정치에 관심 없었던 일반 시민이었기 때문입니다. 저 같은 사람이 만든 대한애국당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목소리가 직접적으로 반영될 수 있는 유일한 정당입니다. 여러분, 대한애국당으로 오셔서 여러분들의 가슴쓸 아닌 사연을 얘기해 주시고 우리나라의 잘못된 정치적인 구조를 바로잡을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힘 모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여기는 대한애국당 당원 모집을 하고 있는 곳입니다. 많은 동참 부탁드리겠습니다. 박근혜 대통령님을 살릴 수 있는 유일한 정당입니다. 박근혜 대통령님을 진심으로 살릴 수 있고 진실과 정의를 위해서 모여 있는 곳이 대한애국당입니다. 여러분, 박근혜 대통령님의 잘못된 탄핵의 진실을 알리고자 그 마음으로 모인 곳이 대한애국당입니다. 여러분, 억울한 대통령을 살릴 수 있는 유일한 정당이 대한애국당입니다. 이제는 그냥 지나치셔는 안 됩니다. 이 진실을 아실 때에는 이제는 행동할 때입니다. 그 작은 행동의 시작이 대한애국당으로 모여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제발 대한애국당으로 모이셔서
알고만 있지 마시고 우리 작은 힘 모아서 정치를 바로잡고 나라를 바로잡고 우리가 살 수 있는 길로 갈 수 있도록 대한애국당으로 모여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근혜 대통령님의 잘못된 탄핵을 바로잡고 명예회복을 하고 박근혜 대통령님을 살릴 수 있는 유일한 정당 대한애국당입니다. 여러분, 대한애국당으로 작은 힘 모아주셔서 나라를 바로잡을 수 있는 힘이 될 수 있도록 대한애국당으로 모여주십시오.